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수비수님이랑 푸른 상한 내려와 콜라보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재밌게 잘 찍혀가지고 이번에 한번 더 하고 싶어서 고객을 약간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바빴어요. 왜냐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실 말한 건 지금 결혼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컨텐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수 푸른 상어 허터파 호대어 콜라보 2탄 지금 바로 갑니다. 렛츠고. 아, 그거 안 했네. 같이 가요. 푸른 상어 만들어 가자. 자, 여러분, 오늘 또다시 푸른 상어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어로 놓고 바로 수빙수님 내로 갈 예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푸른 상어님이랑 친구거든요. 나이가 동갑이어가지고 아마 반말할 건데 조금 어색해도 그냥 이해해주고 봐주세요. 혹시 보다가 너무 어색하시면요 그냥 스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구라예요. 끝까지 보세요. 자, 친구야, 내가 왔다. 친구야, 내가 만 잘못 왔나? 어, 여기 맞는데? 예. 친구야. 친구야. 또 나 혼자 빨리 왔네. 자, 여러분 왔습니다. 지금이라 왔구나. 자, 여러분, 푸른 상어님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푸른 상어입니다. 이거 저번에 있었던 애들이야? 있던 거야. 엄청 컸다. 이게 저번에 제가 먹었던 피라냐인데 이건 좀 다른 종류고 이거는 나텔이라고 하는 종류인데 원래 예전에 청계천 이런 데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게 수입이 안 되지? 자, 여러분, 이 피라냐가 영화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싸놨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겁쟁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 넣으면 이거 보세요. 바로 반응이에요. 좀 겁쟁인데 먹이를 먹을 때만큼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피라냐한테 줄 먹이를 녹이는 건데 이게 뭐야? 미꾸라지. 그냥 우리나라 미꾸라지야? 응, 토종 미꾸라지. 이 미꾸라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오오오야야야야. 야, 그냥 잘게잘게 씹힌다. 아, 얘 간보네. 살짝 들고 와야지. 그래. 까다로운 새끼들. 아, 물어봐. 지금 물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울프핏이라고 하는데 엄청 싸나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게 이 녀석이네. 이 녀석은 아니고 이 녀석 죽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한 30cm 조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플로리다 가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혹시 이거 얼린 거 볼 수 있을까? 네, 푸른 상어가 제 먹이를 챙겨줬어요. 이야, 얘는 진짜 크다. 얘는 여러분 한 50cm 될 것 같은데? 약간 몽둥이 같네. 비교해보시면은 얘들은 한 초등학생 정도 되고 들고 있는 애가 거의 다 큰 겁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져가고 이게 수컷이야. 혹시 암컷도 있어? 오우야, 암컷이 훨씬 빵이 크다. 이게 알이 차 있는데. 아, 알이 있어? 알 먹으면 죽어. 내가? 왜? 독이 있어가지고. 아, 아래? 독이 아래만 있어? 알이랑 심장. 제거하고 익혀서 먹으면 괜찮을까? 보통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 그래? 보통이겠지? 여러분, 일단 가져가 볼게요, 일단. 자, 그리고 다른 생물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야, 이게 레드테일 캐피시라고, 뭐야? 유인하는 거야? 뭐라고? 아, 이러면 와? 온다. 뭐야? 야, 꽃지네. 야, 얘네는 물지. 얘네는 물어. 그냥 알아서 피해야 돼. 알아서 피해야 돼? 같이 졸았구나. 이게 여러분 엘리게이터가 하는데 3m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저 백색깔이 이제 플래티넘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 얘네가 2만원이었는데 얘네는 그 당시 200만원 정도? 100배네? 집안채가 있네 여기. 잘 부탁해. 아이고. 여러분, 얘네가 페어라고 하는 애들인데 굉장히 뭐 머리도 좋고 일단 수명도 굉장히 길고 평생 반려동물 같은 느낌으로 키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얘 좀 아프구나. 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 근데 이렇게 큰 거야? 아유, 대견할 느낌. 페어는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돼? 100년 정도 되지. 100년? 얘네는 조금 지능도 있지. 지능도 없지. 의욕만 없을 뿐이야. 의욕이 없고. 그러네. 지금 생긴 거부터 여러분 졸려. 벌써 졸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페어 새끼인데 쟤야 한번 먹이 한번 줘볼게요. 아, 이 사료를 주는구나. 아이고, 턱이 부풀었네. 아, 지금 삼키고 있는 거야? 아, 너무 귀엽다. 아이고. 씹어먹는구나. 얘 진짜 귀엽다. 약간 되새김질도 하네. 아, 얘네 씹어서 삼키는 거야. 그냥 삼키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종로왕 같은 거 좀 먹여야겠네. 아이고, 또 찾고 있다. 옳지고 먹어. 제가 푸른 상어가 이거를 저한테 이제 분양해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만간 키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쟤네 턱힘이 세? 이빨이 이제 날카롭게 튀어나온 건 아닌데 턱힘이 세가지고 물리면 살이 찢어지는 건 아닌데 뼈가 바스라지지. 저만한 크기도 아파? 다치진 않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아파. 나 이거 안 받을게.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두 마리 챙겨서 갈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내가 놀러 올게. 자, 여러분, 이제 빈순이네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 쳐들어가 있어.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제 빈순이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빈순님은 지금 제가 이 고대어를 들고 온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하니까 청첩장을 주러 온 줄 알았거든요. 이 빈순님한테 고대어를 줬을 때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볼게요. 이건가? 링동. 아, 이게 누구신가? 예! 아이고. 경찰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나 보네. 보이나? 아니요. 뭔 촉촉스러워 이렇게 줘요. 아니, 또 선물 있죠. 또 선물까지 이거를 고대어 먹하리.
이발레. 자, 여러분 오늘 6개월 만에 수미수님 또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미수입니다. 인사 그게 아니잖아요. 요새 이런 거 하시던데. 제가요? 네. 수미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수미수님이랑 고대어 예전에 찍었던 거 2탄으로 다른 고대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플로리다 가라는 종류인데. 아, 기분 좀 풀어. 네. 저거 한번 꺼내봐. 아, 지난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아니, 완전 달라요. 아. 아. 아유. 장갑 낄까요? 장갑 끼세요. 오늘도 수영 장갑을 좀. 뭐, 이거 끼다가 진짜 거짓말이라 손 여기 사이에 알 베겨봤어요. 여전히 거치구나. 아, 살이 좀 빠졌네. 어? 아, 또, 그거 준비하신다고 또. 아유. 지금 개 처먹고 있어요. 자, 한번 꺼내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오늘의 물고기는 바로 고대어입니다. 잠깐만. 미순이. 예.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저희가 암수를 가져왔거든요. 암수. 근데 암컷은 알이랑 신장에 독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먹고, 못 먹을 것 같으면은 미순이 먹을 겁니다. 예? 네? 독이요? 삐. 와, 와, 이거 진액 보세요. 와. 진액, 지난번이랑 차원이 다른데요, 이거? 어, 이거 암수에, 아니, 암수가 아니라. 라가리 비스테이크. 암놈의 진액이 엄청 심한데, 이거? 오, 암컷에만 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수컷 먹는 건가요? 암컷. 저 수컷? 암컷. 사실 제가 저번에 그 비수님한테 고대어 손질 배웠잖아요. 그거 딱 배우고 집에 가서 손질 했거든요. 다 망가뜨렸어요. 잘 가르쳐줬었던 것 같은데. 잘못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 생김새 한번 보여드려야 될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 저 오늘 카메라맨. 어, 그래. 오늘 월급 500원이야. 아. 자, 보시면은 이 녀석들은 육식성입니다. 이를 보세요. 월. 약간 악어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약간 먹이를 먹을 때 공격적으로 푹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거를 먹는 그런 겁니다. 끝. 그리고 보시면은 비늘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벗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집에서 혼자 하려다가 짬짜리 한 거야. 아, 혼자 하려다가. 아, 오늘 것도 여전히 못생겼네요. 저요? 자,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빵이 훨씬 더 크죠, 얘보다. 암컷이 원래 조금 더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부리 같은 것도 봐도 암컷이 훨씬 더... 네, 나 설명하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는 약간 코가 낮은데 수염이 있어가지고요. 입이 살짝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입이 좀 나와있어요. 이 녀석 지금 바로 손질할 건데 혼자 손질하기 싫어요. 아, 나 요새 이거 좀 한 마리 딸려서. 아니, 아니 왜 본인이 만들었는데 한 마리 딸려.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제 귀 막고 있으면 저 혼자 할 수 있는데. 아, 뭔가 저번에 같이 했는데 그거 편집하면서 쑥스럽더라고. 아, 혼자 손질하기 싫어요. 아, 같이. 렛츠 고. 자, 여러분 이제 손질을 해볼 건데 오늘 새로운 칼을 봤습니다. 용칼. 오. 머리부터 그럼 한번 떼볼까요? 아, 오케이요. 머리. 우와. 우와. 우와, 소리 봐라. 그 아까 제가 어디 가세요? 이로 한번. 아, 맥킹. 싹 한번 닦아봐야겠어요. 어, 이렇게 하니까 약간. 김밥 같네. 아 맞다, 오늘 요리를 말씀 안 드렸네. 요리 뭐 하실 거예요? 김밥 할까요? 여러분 김밥 한답니다. 사실 미리 재료 다 사놨어요. 진액 싹 다 제거하고요. 조져. 얘 순놈이라 그랬죠? 얘 순놈. 혹시 순놈이 화려하다 그러니 꿀이 빨랐네. 아, 피 같은데? 어, 그러네. 여러분 수빙수의 실체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먹으려고. 아,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라사! 지옥의 참마다 아니었어? 여러분 튕겨 나갔어요. 이거 총알 튕겨 나가는 그 생선 이거 이거? 아니 아닌데? 아니에요? 응. 자, 한 번 더 바로 성공하면 사무라이 할 수 있어? 바로 갈게요. 아, 아, 진짜로? 바로. 오케이, 순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갑시다. 둘 셋 나사 정리. 오. 아니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았잖아요. 오픈. 우와. 와. 오, 쳤어요. 죄송해요. 스위트. 자, 비수 이렇게 잘랐는데 오랜만에 한번 보여주시죠. 플로리다 마가리. 아, 이제 여러분 빙수님이 이제 서른이 돼가지고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목청도 좀 안 좋으시다 하시고. 목소리도 안 좋고요. 라임 록 같네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거 뭐 이거. 아, 아린갑다.
꺼내볼까요 이거? 배를 따야 되거든요? 우와 이거 진짜 가차 미 기가 막힌 감이 하나 있어요. 오 기대가 됩니다. 왜요? 저 이거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도와줘요 선팽님. 도와줘요. 아무거나 다 잘리는 칼. 가위? 아 가위 가위. 어쩐지 뭐 나는 다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야 오. 저 한번 해볼래요. 우와 병준이 아구임 엄청 세네. 우와 뭐 이거 피킹 가위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와 피킹 가위 하는 거다. 재미없다. 아우 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알 맞다. 뭐예요 뭔데? 알 이렇게 해야 돼요. 나 그렇게 목청이야 두성이죠? 응. 플로리다 알. 자 여러분 이 알을 보시면요 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익혀서도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캐비어가 생겼는데요? 도전? 색깔 보시면은 썩은 거 같은 색깔이거든요. 냄새 어때요? 아직 안 맡아봤어요. 아직 한번 맡아볼까요? 아 네 하나 둘 셋. 좀 놀았니? 좀. 아 진짜 이쪽 산 애들 냄새. 잠깐 마이크 좀 봐봐. 와 코가 세다. 저는 제가 보통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 맞으면은 진짜. 아니 약간 다른 사람이자. 이거 어디다 버려요? 어, 집 밖에요. 근데 머가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머가리 하기 전에 꿀팁 같은 거 있어요? 꿀팁이요? 말 성함 느낌으로 내가 마둑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헬로나 헬로나 헬리포니아 아 플로리다 플로리다가 머가리. 우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살이랑 껍질이랑 완전 분리돼가지고. 아 그러네. 이걸로 가방 같은 거 같네. 아 여러분 이게 수빙수의 실태입니다. 아주 극한 무도하고 잔인하고 피가 섞여 있는 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게 수빙수의 실체. 오케이 바로 스쿼트 갑시다. 얘는 그러면 이제 머가리를 빵님께서 해주시죠.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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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 거 아니에요? 루더! 여기서 쳐요? 뒤져. 어 얘는 근데 약간 오리처럼 생겼어요 입이. 라삭 라삭. 그리고 보면은 혀 있어요 혀. 어? 어? 혀 두 개로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야? 오! 안에 그 살구가 있는데? 자 선생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와. 아. 와. 똥살 컷. 아이씨. 닦아주고 올게요. 네. 노래 있었잖아요. 뭐 했었죠?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안 한 지 좀 됐죠 이거. 비치 솔 라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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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오랜만에 재밌네. 바톤 터치! 후방님 바톤 터치! 장갑 새로 끼시고. 저 지금 마텍스 하나 받았어요. 뭐 생긴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오 누구한테요? 숭 아빠님한테. 숭 아빠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헌터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살을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비늘이 너무 따닥해서 따닥 너무 따닥해서 아마 아 여러 곳 좋아하신가 너무 따닥해가지고 아마 수비수님이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 오 이게 지금 오 이거 꺾으면 돼요? 꺾일까요? 개 된 거예요? 개스 개스 리발. 진짜 생선 이렇게 해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라삭내기야. 어쨌든 된 거예요? 완벽한데요? 맞아 뜯어야 돼요. 하나씩 잡고 한번 해볼게요. 어? 상상만? 하나 둘 셋. 야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가죽이 지갑 같다. 이거 만드세요. 예? 만들 줄은 모르는데. 아니면 약간 그 컵받침 같은 거. 냄비받침 컵받침. 네, 냄비받침도 이거 열전달 괜찮을 것 같은데 두꺼워서. 열전달. 오오오 잘 된다. 이게 아닌데? 일단 뭐 살만 적출되면. 적출이요? 네. 근데 여기 뜯겨 있는 거 보시죠. 그래. 여기는 손으로?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우와 근데 진짜 깔끔하게 벗겨지네요. 보이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우와 이거 그 아마존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벗기시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질문을 했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고. 우와 우와 살 다 벗었다. 자. 어? 내 뼈 있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이구 벨라 뱀은 도망가실 것 같던데. 뱀은 1분만 찍고 피 나는 거 조금만 찍고 사람들한테 경각심 알리고 응급처치 해드릴게요. 그거를 배우러 오셨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 줘봐. 그렇지. 어이 잘하네 나. 그렇지. 쉬운데요? 내가 다 해갖고 너무 힘들어. 나 요거만 야, 먹어도 되잖아요. 아 그거 있어요? 네. 아 반대쪽 있잖아요. 젠장. 싹
밥도 해주고 올게요. 제가 힘들어해야 돼요. 아 이렇게 힘들어해야 촬영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수빙수의 실태입니다. 왜 이거 편집해주... 아이고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됐는데 냄새 한 번만 맡아볼게요. 약간 민물고기의 냄새가 나요. 예 근데 계속 맡고 싶죠? 이거 그게 자 이거 수분기를 빼줘야 되죠?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회로 한번 드셔보시죠. 아무래도 좀 저희가 모르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익혀먹는 아 무조건 익혀야죠. 안전이 제일 먼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안전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위가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스! 그냥 진짜 오늘 마지막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튀기기는 할 건데 그걸 가지고 맛있게 그 요즘 나오는 김밥 종류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 뭐예요? 키토 김밥이라고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넣는 거야. 갑시다! 갑시다!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근데 여기 왜 와요?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지단을 만들 건데 계란 한 판이 왔습니다. 빙수님 나이죠? 그죠 누나? 쉽게 다 먹죠 그냥? 아 먹죠. 럴사 두 번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 안 깨져. 저 그냥 약간 이렇게 한 손으로. 어 근데 껍질 들어갔는데요? 봐요 봐요. 할 수 있어요? 두 개 깨서? 밀도가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이런 껍질 조그만 거 있어도 이게 방해가 될 수 있고. 똑같은 속도로 딱 와야 되는 거. 할게요. 아 계속 들어가는 껍질. 어려 선배가 우리 집에 그거 대왕 어디 갔냐? 어. 일단 이거 먼저 풀고 계세요. 저. 저. 대왕 안 해도 되겠는데요? 잘 되는데? 잘 돼요? 아, 네. 잘 되는데요? 네. 이렇게 풀어준 사이에 고소금 더! 한번 맛 좀 보세요. 짜요. 어? 방법이 없는데 그럼? 우리 빨랄게요. 그럼 이제 바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내 영상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또 울버리 나타서 울버리니 잘 달? 어? 더하 잘 달? 내가 빡쳐야 돼 빡쳐야 돼 화나야 돼. 어제 뭐가 화났어요? 저 다이어트 하는데 성패기가 내내 치킨 시켰는데 제 거 도시락을 뺏어 먹었어요. 그 감정 그러고, 그 감정 그대로 담아서 계란 한번 풀면서 그러고 씨 왜 내 거 뺏어 먹냐 그러니까 그럼 내 것도 뺏어 먹어. 이유 씨 잘 달? 오 한번 이게 돌 아 좀 보세요. 웜! 아 너무 못하겠네 생각보다. 아씨 목소리만 컸네. 오케이. 자 이거 둘이서 계란 30개 먹을 생각이 벌써 토가 나오네. 도와줘요 선배님. 어 그 팀장님 계시잖아요. 에미넴. 네. 오 이거 잘 되겠다. 아 이거는 이거 느낌 온다. 야 이 계란 깨. 웜! 아니 너무 아름답게 반만 접힌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웍을 바꿔야 돼. 자 여러분 이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을 좀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우주를 고소금 고소금 더 누가 더 많이 뿌리나. 튀김 옷을 만들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세요? 왜 이렇게 저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들죠? 네. 지금 12시에 와서 오후 5시거든요? 여기 알죠? 여기 뒤질 것 같은데. 잠깐만 빙수님 잠깐만 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니 잠깐만 이 사람 발 한 번 보세요. 이거를 혼자 아우 폭신하네. 프라이팬 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 저 선생님 예 아이고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내 리발. 나는 지단을 쓸 것이니 너는 그 저기 플로리다 갈 튀김을 하여라. 어머니 한글부터 배우셔야겠어요. 토하 우와 토 하나 더. 오 야 오 튀김 다 어디 갔죠? 모르겠어요. 그럴 땐 이제 싹 이렇게 어, 예. 하면은 떨어지잖아요? 네, 다 그러면은 어 죄송해요. 계속 드세요? 뭐 혼자 ASMR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맛있게 있네. 자 이제 김밥인데 밥이 없는 뭐 키토 김밥이요? 네. 요새 아주 핫한가요? 네. 어 조회수 좀 나오겠네. 어 그건 제가 보자. 라사 밥으로 짓눌러가지고 라사 계란을 요만치 더 깻잎 천분에 스리라차. 제가 또 베트남 샌드위치 팔았었거든요. 오 얘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에? 야 니 잘하네. 나이스. 아 이야 나머지 예쁘게 올려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향근 끝이에요. 야 이제 말면 돼요.
말려요? 안 말릴 것 같은데? 말려. 응원 응원. 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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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여러분. 대왕 김밥. 한 방에? 한 방에 썰어야 돼요? 네. 그렇지. 오! 근데 왼쪽 손 너무 꽉 잡고 있는 거 같아. 어, 굴곡이 달라졌네. 자무. 고대어 키토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거 고대어를 튀기고 아직 한 번 더 먹어보지 않았어요. 오, 야. 자, 여러분, 동시에 먹을게요. 하나, 둘, 셋. 투베르? 바로이. 맛있는데? 고대어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요? 흰살 생선 느낌이에요, 그냥. 야, 여기 보시면 이거 코다리 두 개 있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이거 큰 거 이것만큼 해서 먹기. 안녕히 지금 뭐 하이와이. 이거 저런 거요? 투베르? 다 먹지 말래, 다 안 먹으래. 아! 아무런 맛이 안 나는데요? 어, 진짜요? 이게 쫄깃한 삼치 먹는 느낌이라. 오, 진짜로? 여러분, 이거 제가 옆에 있는 거 한번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이! 진짜 삼치 같아요, 삼치. 투베르? 고대어 없는 거 먹었거든요? 더 맛있어. 진짜 더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계란을 30개를 해가지고 저기 나무지는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먹다.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용병 왔습니다. 맛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했죠? 엄청 빨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저희 콜라보 한 거 네. 아직 입금이 안 됐던데. 그 제 콜라보는 언제 입금? 리발레. 타당 잘 지내셨어요?